그래서 여러분들 쫄지 마시라. 김건희나 윤석열은 한 줌에 제뿐이 안 된다. 걔들은 아무런 기반이 없어.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한번 무너지면은 그냥 와장창창 낭떠러리 떨어지고, 검사들 중에 90% 검사는 윤석열 싫어해. 일부 윤석열 똘마니 검사들 100여 명뿐이 안 돼요. 그래 막 쫄아가지고 여기 한남동 집회 못 나온 분들 계실 줄 아는데 나를 믿으세요. 쫄지 말고 여기 이제 영하 10도 됐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, 영하 10도 됐을 때 유튜브 방송으로 나올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. 다 들었네. 아. 우리가 이 후한무치한 정권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인심도 많이 떠나고 조금만 더 견디고 노력했으면 내년에는 진짜 서울의 봄이 도래할 거로 믿습니다.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. 윤석열이 별거 아니에요. 나 정대택 하나 두렵다고 경찰서에다가 신변보호 요청한 놈이 뭐 그게 두렵습니까?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서울의 소리 나와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려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가리고 나간다고. 김건희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? 지가 뭐 정대택이를 가만 안 둬? 이명수 기자한테 교육을 시켜요. 정대택 씨하고 직접 전화로 하면 녹음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형님 형님 하면서 정대택이를 살살 좀 비율을 맞춰가면서 지 어머니를 용서해 주라고 합의시켜 달라고. 다 이런 애들이에요.